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예, 어제 무엇을 했어요? 예,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뭐뭐 하자마자 공부했어요. 그죠? 선생님은 어제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예,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왜냐하면,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예,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비주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었어요. 예,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었어요. 예, 그리고 손을 씻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예, 손을 씻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뭐뭐 하자마자 공부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제 집에 가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13과 공부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불고기를 만들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공부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불고기는 한국 음식이에요. 모난한국 한국 음식입니다. 자, 재료가 필요해요.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하는 거 공부합니다. 요리하는 거, 예, 공부합니다. No, 아, 네. 요리하는 거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리 좋아해요? 예, 잘해요? 선생님은 요리 잘 못해요. 예, 선생님은 요리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요리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예, 요리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예, 오늘은 불고기 만드는 거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내용을, 자, 대화를 들어볼 건데, 자, 오늘 그 책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 오늘은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고마워요. 지연 씨,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되지요? 불고기를 하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많이 필요하군요. 재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면 되지요? 그래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뭘할 거냐고 하면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면 등심을 줄 거예요. 꼭 등심을 사야 돼요? 그럼요. 불고기를 만드는 데에는 등심이 제일 좋으니까요. 알았어요. 지연 씨 말대로 할게요. 자, 들었어요? 예, 불고기 만드는 거라서, 예,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씨, 오늘은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고마워요, 지연 씨.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되지요? 불고기를 하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많이 필요하군요. 재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면 되지요? 그래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뭘할 거냐고 하면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면 등심을 줄 거예요. 꼭 등심을 사야 돼요? 그럼요. 불고기를 만드는 데에는 등심이 제일 좋으니까요. 알았어요. 지연 씨 말대로 할게요. 자,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불고기를 만들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필요하다, 뭐뭐가 필요하다 배웠어요. 그죠? 건, 까이나, 예,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 그림 보니까 요리해요. 요리하다. 예, 요리해요. 자, 모자 쓰고 있네요. 주방장. 아마 주방장인 것 같아요. 주방장. 예, 주방장이 뭐예요? 예, 영어로 셰프라 그러는데 이건 이탈리아에서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방장. 요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주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은 원래 부엌이라는 뜻이에요. 식당에서 부엌이란 말 쓰지 않고 보통 주방이라고 합니다. 예,
예, 식당에서, 큰 식당에서 예, 요리하는 곳을 주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주방장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주방장. 예, 주방장. 예, 노이또 크게 따라해야 돼요. 자, 주방장입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마이클 씨, 오늘은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허이자, 길지만, 예, 문장이 길지만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약속한 대로, 뭐뭐 한 대로 배웠습니다. 그죠?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법, 만드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있죠? 자, 가르쳐 줄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예, 가르쳐 줄게요. 자,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 약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예, 선생님이 말한 대로 태엽고 따라 하세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따라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책에 있는 대로, 책에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예. 책에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늦해.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비주, 예를 들면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오늘은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고마워요, 지안 씨.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되지요? 뭐뭐 준비하면 되다. 예. 내우 준비. 예.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똑같아요. 뭘 준비하다. 뭘은 뭐에 준말이에요? 무엇을. 예, 이 의미가 종류 똑같아요. 근데 이걸 줄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지요? 뭘 준비하면 되지요? 예, 못짠 뻔짠 종류 똑같아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되지요? 예, 뭘 준비하면 되지요?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려면 뭘 준비하면 되지요? 여권을 준비하면 돼요. 예, 여권을 준비하면 돼요. 뭘 준비하면 되지요? 히읗지요? 이해합니까? 예, 보세요.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되지요? 불고기를 하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자, 불고기를 하려면, 불고기를 만들려면 똑같아요. 예, 만들다, 람. 뭐뭐 하다, 꿈라, 람. 똑같아요. 이 응열라 종류와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불고기를 하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예, 딸료. 예, 이런 재료. 예,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주,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재료냐면, 불고기를 하려면, 쇠고기, 예, 간장, 설탕,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추,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이게 재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재료. 예, 재료. 자, 불고기 재료 4인분. 뭐뭐 인분은 뭐예요? 예, 수엇입니다. 그래서 본수엇, 본응어의 꽃에 안더. 예.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예, 양이 4인분입니다. 그래서 쇠고기는, 예, 이것이 쇠고기입니다. 예, 따라 하세요. 쇠고기. 예, 쇠고기 600g. 자, 600g은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죠. 600g. 따라 하세요. 600g. 600g. 태우고 따라 하세요. 누이 또 크게 따라 하세요. 600g. 600g. 예. 간장. 자, 이게 간장입니다. 예, 간장입니다. 간장. 예. 5큰 숟가락. 자, 큰 숟가락이란 얘기는 숟가락은 뭐예요? 예. 태우. 예. 그래서 이게 숟가락이 있으면 여기에 예, 5숟가락 필요해요. 5숟가락 필요해요. 자, 따라하세요. 간장. 간장. 예, 그다음에 설탕. 설탕은, 예,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설탕. 예, 설탕. 설탕 2큰 숟가락. 예, 큰 숟가락으로 이거 2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설탕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설탕 2개, 2숟가락. 그 다음에 파. 파는 이것이 파입니다.
알겠어요? 예, 따라 하세요. 파. 예, 파. 예, 파 세 큰 숟가락. 예, 파도 이 정도 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어디 있어요? 예, 마늘입니다. 마늘. 자, 따라 하세요. 마늘. 마늘. 떠이. 예, 마늘입니다. 자, 깨소금. 자, 깨소금. 여기 깨소금 있네요. 깨는 뭐예요, 원래? 깨. 예, 붕입니다. 예, 붕. 그래서 깨 하면은, 소금은 뭐예요? 예, 우리 배웠습니다. 자, 깨소금. 깨소금입니다. 아, 선생님 어디 갖고 왔는데? 적어 왔는데. 예, 깨소금. 자, 깨소금 할 때 소금은, 예. 예, 입니다. 깨소금, 소금. 자, 따라 하세요. 소금. 소금. 예,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자, 참기름. 참기름은, 예, 저붕입니다. 저붕. 자, 참기름. 여기 참기름 있네요. 자, 따라 하세요. 참기름. 예, 참기름. 그 다음에 후추. 자, 후추는 뭐예요? 예, 핫, 아, 예, 예, 핫이오된. 예, 그래서 핫입니다. 후추 조금, 약간 조금 다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 재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호이토와 대화를 보세요. 재료가 많이 필요하군요. 아, 재료가 많이 필요하군요. 자, 뭐뭐 하군요. 허이감탄. 예. 재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람트.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재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예. 재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예. 보세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면 되지요? 예. 정육점은, 예, 고기 파는 가게를 고기 파는 가게를 정육점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하세요. 정육점. 정육점. 베트남에는 고기 파는 가게가 따로 아마 없어요. 그죠?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고기 파는 가게가,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지행 따로 있습니다. 자, 따라 하세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면 되지요? 예, 고기 알죠? 예, 쇠고기, 예, 돼지고기, 예, 쇠고기입니다. 그래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뭘 할 거냐고 하면, 뭘 할 거냐고, 뭐뭐 할 거냐고 묻다죠. 예,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예, 선생님이, 예, 깎인 홈나이 람지, 오늘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예,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뭘 할 거냐고, 호이. 예, 질문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정육점 아주머니 추우냐, 예, 주인이죠? 정육점 아주머니가 뭘 할 거냐고 물어보면, 예, 뭘 할 거냐고 하면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세요. 예, 정육점 아주머니가 추우냐 호이, 예, 람지 대 람지 하면 람 불고기, 예,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면 등심을 줄 거예요. 등심은, 예, 고기의, 예, 부위 이름입니다. 부위 이름이에요. 예, 고기 부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여기 쇠고기가 종류가 많아요. 니에울라이. 종류가 많아요. 머리는 뭐 양지머리, 예, 갈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등심은 쇠고기 중에서도 맛있고 비싸요. 예. 그래서 등심을 줄 거예요. 꼭 등심을 사야 돼요. 꼭 등심을 사야 해요. 그럼요. 불고기를 만드는 데에는 등심이 제일 좋으니까요. 제일 좋다. 가장 좋다, 똑같아요. 그래서 등심이 가장 좋으니까요. 뭐뭐 하니까요. 예, 비의 뜻입니다. 제일은 트냐다. 예, 가장 좋으니까요. 등심이 제일 좋으니까요. 알았어요. 지연 씨 말대로 할게요. 뭐뭐대로 하다. 예, 선생님 말대로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말해요. 너희 또 크게 따라 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선생님 말대로 놀또 크게 말할게요. 예, 크게 말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뭐뭐대로 누가 한 대로 예, 태오느테 태오의 뜻입니다. 따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조금 어려워요? 예, 보세요. 자, 불고기를 만들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고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불고기 만드는 법. 1. 쇠고기를 등심으로 준비한다. 2. 마늘을 다지고 파는 잘게 썬다. 3. 파, 마늘,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를 큰 그릇에 넣고 잘 섞는다. 4. 양념에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른다. 5. 쇠고기를 30분 이상 양념에 재운다. 6. 고기를 프라이팬에 굽는다. 양파를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다. 술을 조금 넣어도 좋다. 구운 고기를 상추와 깻잎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자, 불고기 만드는 법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쇠고기를 등심으로 준비한다.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쇠고기가 이것입니다. 쇠고기를 예, 등심으로 준비한다. 쇠고기 종류가 리우로 많아요. 그 중에 등심 주세요. 예, 등심을 무어 예, 무어 산다입니다. 등심을 산다. 그러면 등심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마늘을 다지고 파는 잘게 썬다. 자, 마늘을 다지다 씁니다. 자, 마늘은 떠이죠. 마늘을 예, 다지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마늘을 다지다. 마늘을 다지다. 예, 그 다음에 파는 하잉아. 파는 잘게 썬다. 썰다 할라 까다. 예, 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게 하면 예, 작게. 잘게 썬다. 입니다. 따라하세요. 마늘을 다지고 파는 잘게 썬다. 예, 태우고 따라하세요. 자, 마늘을 다지고 예, 파는 잘게 썬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파, 마늘,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를 큰 그릇에 넣고 잘 섞는다. 자, 그릇이 뭐예요? 빠다. 예, 그릇에 자, 간장, 설탕 이거 다 양념을 넣고 싹 섞어요. 예, 섞어요. 예, 따라하세요. 자, 큰 그릇에 넣고 잘 섞는다. 예. 잘 섞는다. 자, 막 이렇게 섞는 거예요. 섞는다. 잘 섞는다. 네 번째, 양념에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른다. 자, 양념은 뭐예요? 예, 예, 예. 양념은, 예, 양념입니다. 자, 양념. 양념은 뭐예요? 파, 마늘,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 이런 걸 다 넣은 것이 양념이라고 불러요. 자, 양념을 넣고, 그 다음에 쇠고기를 넣어서 잘 주무른다. 자, 주무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무르다 합니다. 섞다. 주무르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잘 주무른다. 예, 잘 주무른다. 자, 이게 선생님이 팔을 주무르다 합니다. 팔을 주무르다. 마사라. 예, 마사지 할 때는 이렇게 주무르다 씁니다. 어깨를 주무르다. 예, 주무르다. 알겠습니까? 예. 자, 잘 주무른다. 다섯 번째, 드나마. 쇠고기를 30분 이상 양념에 재운다. 자, 그리고 다 주무른 다음에, 자, 밤을 풋! 예, 30분 동안 가만히 두어요. 그대로 둡니다. 그래야지, 예, 쇠고기의 양념이, 뵐 수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쩍!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기를 프라이팬에 굽는다. 자, 프라이팬에 이제 굽는 거예요. 예, 이제, 예, 그, 가스에 불을 켜고, 루어. 예, 불을 켜고, 굽는다. 구우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양파를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다. 자, 양파는 뭐예요? 자, 이거 보여요? 예, 이것이 양파입니다. 자, 양파입니다. 따라하세요. 양파.
예, 양파. 예, 양파를 썰어서 까다. 썰어서 넣으면, 예, 응원헌 더 맛있대요. 예,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조금 넣어도 좋다. 술은 뭐예요? 예, 지혜, 맞나? 예, 술이에요. 술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넣으면 고기가 더 연해져요. 고기가 더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운 루아, 예, 자, 구운 고기를, 예, 상추 샐러드, 예, 상추와 깻잎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예, 거의 샐러드, 예, 같이 먹으면 응원헌 더 맛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불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선생님은 불고기 좋아하세요? 아, 예, 좋아합니다. 아, 선생님은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만들 수 있어요? 네. 잘 만들어요? 네. 자주 해 먹습니다. 자주 해 드세요? 네. 아, 언제 선생님 집에 불고기를 먹으러 가도 돼요? 네. 아무 때나 오세요. 예, 아무 때나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 룸나 꿈덕. 언제든지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예, 공부했어요. 그죠? 예, 아무 때나 오세요. 아, 선생님이 한번 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불고기 만드는 거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불고기를 만들 때 어떤 고기가 좋아요? 어떤 부위의 고기가 좋아요? 예, 선생님 불고기 만들 때 어떤 부위의 고기가 좋아요? 등심이 제일 좋습니다. 아, 등심이 제일 좋아요? 네. 예, 선생님 들었죠? 등심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 불고기를 만들어서 먹을 때 깻잎이나 상추를 같이 먹어도 좋아요. 예, 그리고 술을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 양파를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 종류, 재료의 종류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어요. 마늘, 예, 파, 그리고 간장, 설탕, 깨소금, 서붕, 참기름, 핫, 후추, 이런 거 다 같이 넣어서 양념해요. 양념해요. 그리고, 예, 쇠고기와 양념한 다음에 얼마 동안 기다려요? 얼마 동안 기다려요? 예, 30분 기다립니다. 30분 기다립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단어와 표현 오늘 할게요. 자, 단어와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뭐뭐 하는 대로. 자, 뭐뭐 하는 대로 뭐예요? 예, 그 전에 예, 태워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태웠고 따라하세요. 예, 말한 대로, 뭐뭐 한 대로, 느태, 꿈느태, 예, 뭐뭐 한 대로 따라하세요.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모입시다. 요리책에 쓰여 있는 대로 했어요. 본 대로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자, 뭐뭐 한 대로, 예, 보세요. 약속한 대로, 예, 저번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예, 물론 못한, 예, 한 달에 한 번, 각, 만납시다, 모입시다, 홈, 예, 똑같아요. 자, 요리책에 쓰여 있는 대로 했어요. 자, 람테나오, 어떻게, 너한테나오, 어떻게 요리해요? 자, 여기에, 요리책이 있습니다. 요리책에, 예, 비엣, 쓰여 있는 대로 만들어요. 예, 만들어요. 선생님은 보통, 요리책을 보고, 예, 요리책에서 쓰여 있는 대로 요리합니다. 아니면, 예, 아니면 선생님은, 물어봐요. 언니나 친구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 들은 대로 요리합니다. 들은 대로 요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본 대로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보다는 예, 쌤의 뜻이죠. 예, 본 대로 정확하게 찐싸가 예,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예, 말해보세요. 본 대로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뭐뭐 한 대로 이었죠? 이해했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들은 대로 말해 보세요. 예. 한국어를 들은 대로 말해 보세요. 또는 비주 한국어를 공부한 대로 예, 한국어를 공부한 대로
자, 틱 설명해 보세요. 예, 설명해 보세요. 비주. 예. 한국어를 배운 대로 틱 설명해 보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노이 말해 보세요. 예.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말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예, 두 번째 하겠습니다. 단어와 표현 두 번째. 자, 뭐뭐 한 대로. 자, 뭐뭐 한 대로는 앞에는 뭐예요? 예, 형용사 띵뜨 하려자 동뜨 쓸 수 있습니다. 먹은 대로. 먹은 대로, 들은 대로 다 할라 동뜨. 예, 떡갈라 동뜨. 예, 근데 여기는 깨나라자 잉뜨. 예,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플러스 대로로 쓸 수 있어요. 예, 비주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한 통 낼게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탔습니다. 설명서대로 했지만 잘 안 돼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자,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똑같아요. 이 응해라 중요. 약속은 약속하다 라 꼬헨. 이제 동뜨 약속하다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또는 약속대로 이 응해라 중요. 예, 못장 번장 중요 똑같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한 턱 낼게요. 내가 한 턱 낼게요. 예, 제가 상을 탔으니까요. 예, 제가 상을 탔으니까요. 예, 제가 한 턱 낼게요. 약속대로 제가 한 턱 낼게요. 자,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한 턱 낼게요. 예,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한 턱 낼게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탔습니다. 자, 렌세야. 예, 버스에 탔습니다. 차례대로, 예, 차례대로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차례차례. 예. 알겠습니까? 예. 따라하세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탔습니다. 몰랐네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탔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설명서대로 했지만 잘 안 돼요. 자, 설명서, 설명하다 뭐예요? 제티가. 예, 설명서, 서는, 예, 설명한 문서예요. 종이. 예, 설명서대로 했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콩덕 잘 안 돼요. 설명서대로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티가 설명서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이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잉뜨, 동뜨, 띵뜨 다 수증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한 대로, 예, 약속대로,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한 턱 낼게요. 쓸 수 있어요. 예, 그죠? 자, 그럼 단어와 표현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뭐뭐을 하다. 자, 뭐뭐을 하다는 종류가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뜻이 아주 많아요. 예, 뜻이 많아요. 예, 하다는 원래 라함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 뜻이 많아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아이 생일이라 떡을 했으니 좀 잡숴 보세요. 철수 씨가 어머니 대신 밥을 했습니다. 점심엔 가끔 국수를 해요. 자, 보세요. 뭐뭐 하다는 여기에서는 만들다의 뜻입니다. 만들다 또는 요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요리하다. 자, 요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다 동사는 이런 걸 타이테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의 뜻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니올로 종류가 아주 많아요. 예, 많아요. 보세요. 비주 예를 들면 아이 생일이라. 아이 생일 생일라지. 예, 씁니다. 예, 아이 생일이라 떡을 했으니 떡은 뭐예요? 예, 맹징. 예, 맹아. 예, 떡을 했으니 좀 잡숴보세요. 잡숴보다 뭐예요? 먹어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릭스헌. 예, 더 높인 말이에요. 자, 먹어보세요. 잡숴보세요. 이 응렬라 종이야. 똑같아요. 근데 잡숴보세요. 노이쪽을런. 예, 나이가 더 든 사람한테 릭스헌. 예, 다 더 존경스러운 높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아이 생일이라 떡을 했으니
좀 잡숴 보세요. 예. 따라하세요. 아이 생일이라 떡을 했으니 좀 잡숴 보세요. 예, 떡을 하다, 떡을 만들다 똑같아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아이 생일이라 떡을 만들었으니 좀 먹어보세요. 이 응일라 종료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철수 씨가 어머니 대신 밥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 대신 뭐뭐 대신 탈퇴. 예, 자, 어머니 대신 밥을 했습니다. 밥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예, 지었습니다. 똑같아요. 예, 밥을 짓다 쓸 수 있습니다. 밥을 짓다. 자, 따라하세요. 밥을 지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밥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응렬라 종료 똑같아요. 이제 노이중라 보통은 밥을 하다 씁니다. 밥을 했습니다. 노이중라 노이라 밥을 하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점심은 가끔 국수를 해요. 자, 가끔 반대말은 뭐예요? 예, 자주 평소에나 가끔 라틴 투앙. 예, 점심에는 점심 라 안 쯔어. 예, 점심에는 가끔 국수를 해요. 국수를 라 퍼의 뜻입니다. 자, 국수를 해요. 국수, 예, 한국 국수, 베트남 퍼, 허이카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점심엔 가끔 국수를 해요. 국수를 만들어요. 예,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요. 예, 뭐뭘 거냐고 묻다 하다. 예,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잔티에바, 즉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 직접 테나오. 예, 직접 인용은 선생님이 밥 먹었어요. 예, 선생님이 직접라 노이 호이쪼 까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잔티에바 선생님이 밥을 먹었느냐고 했어요. 선생님이 밥을 먹었느냐고 했어요. 뭐뭐냐고 하다가 호 질문한 것에 잔테바 예, 간접 인용입니다.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발표할 거냐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친구가 내게 점심에 뭘 먹을 거냐고 했어요. 그 차를 살 거냐고 물으면 비싸서 안 살 거라고 하세요.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할 거냐고 해서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일을 언제 끝낼 거냐고 해서 내일까지 끝낼 거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선생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왜까지, 무엇에 대해서 발표하다, 예, 발표, 예, 발표할 거냐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제게 물었어요.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무엇을 발표할 거야? 라고 질문했어요. 예, 똑같아요. 근데 간접 인용은 선생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발표할 거냐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쪼에마. 예, 제게 물어보셨어요. 제게 물어봤어요. 똑같아요. 예, 뭐뭇을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친구가 내게, 나에게, 예, 나에게 점심에 뭘 먹을 거냐고 했어요. 예, 뭘 먹을 거냐고 질문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합조의 배운 내용이에요. 자, 배웠습니다. 뭐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트하이 두 번째 보세요. 뭐뭐 할 거냐고 물어서 엠짤러이 테나오. 내가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까지가 한 문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내일 뭘 할 거냐고 해서 뭘 할 거냐고 질문했어요. 테티 그래서 엠짤러이 느테나이. 제가 예, 내일은 집에서 쉴 거라고 짤러이 대답했어요. 이것까지 한 문장에 올 수 있어요. 보세요. 비주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살 거냐고 물으면 예, 살 거냐고 물다는 뭐예요? 내용의 뜻이죠. 예, 살 거냐고 물으면 비싸서 엠 짤러이 느테나이.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비싸서 짤러
전라닷 안 살 거라고 하세요. 예, 비싸서 안 살 거예요. 이거 M 잘라요. 안 살 거라고 하세요. 아야, 아이 콤비에 잘라 뭐 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싸서 그 차를 살 거냐고 물으면 아이 호야, 예, M 호. 내가 그 차를 살 거냐고 물으면 아버지께서 비주. 자, 아버지께서 보엠. 아버지께서 비싸서 안 살 거라고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거냐고 해서. 예, 계속하다 띠뚜가. 예. 자, 한국어 공부를 엠라 합딩 한고 띠뚜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예, 한국어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엠 이게 잔테바 간접 인용으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거냐고 해서 엠 짤러이 뉴테나이. 예. 멍. 엠 꿈라 합디뚝. 예, 한국어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하고 짤러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예, 대답하다 라 짤러이. 예. 그럴 거라고. 그럴 거다. 예, 멍. 뉴테라까지 합디뚝. 한국어를 계속 공부해요. 예,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예, 보세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거냐고 해서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그 일을 언제 끝낼 거냐고 해서 내일까지 끝낼 거라고 했어요. 예. 그 일을 언제 끝낼 거예요? 하고 질문하니까 M 짤러 내일까지 되는 말만 내일까지 끝낼 거라고 짤러 대답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었죠? 이해했습니까? 예, 콩콜람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단어 표현 네 번째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뭐뭐에는 네 번째 보세요. 자, 뭐뭐가 좋다. 자, 건강에는 예, 쪼스크에 건강에는 떡태 운동이 또 좋다. 예, 건강에는 운동이 좋다. 뭐뭐에는 뭐뭐가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감기에는 오렌지 주스가 좋아요. 예. 인삼차에는 설탕보다 꿀이 좋아요. 건강에는 운동이 좋아요. 다이어트에는 운동보다 안 먹는 것이 효과가 좋아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감기에는, 감기 뭐예요? 깜라인. 감기에는 오렌지 주스 너 깜. 자, 따라하세요. 감기에는 오렌지 주스가 좋아요. 예,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이 많으니까 오렌지 주스가 좋아요. 그래서 감기에는 비타민이 좋아요. 그리고 뭐가 좋아요? 예, 감기에는 물이 좋아요. 그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아요. 예, 트하이 두 번째 보세요. 자, 인삼차에는 설탕보다 꿀이 좋아요. 인삼이 이거예요. 인삼이 진생.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죠? 한국 인삼이 유명해요. 베트남 사람도 좋아해요. 예, 인삼차에는 차는 뭐예요? 예, 인삼차에는 설탕보다 꿀이 좋아요. 예, 꿀이 좋아요. 예, 예, 그 다음 보세요. 건강에는 운동이 좋아요. 예, 다이어트에는 운동보다 안 먹는 것이 콤아나 안 먹는 것이 효과가 또한 더 좋아요. 예, 효과가 더 좋아요. 예, 맞아요. 다이어트에는 운동보다 안 먹는 것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안 먹으면 예, 건강에 안 좋아요. 예,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깐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섯 번째 할게요. 자, 뭐뭐 하는 데에는 뭐뭐가 좋다. 예, 예문 들어보세요. 빨리 요리하는 데는 전자레인지가 좋아요. 국수를 먹는 데에는 나무젓가락이 좋아요. 머리 아픈 데에는
이 약이 좋아요. 예, 자, 보세요. 빨리 요리하는 데는 빨리 요리하다. 예, 뭐뭐 요리를 하다. 빨리 라냐냐. 빨리 요리하는 데는 전자레인지, 이게 전자레인지인가 봐요. 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좋아요. 예, 전자레인지가 좋아요. 그 전기로 하니까 예, 빨라요. 냐잉. 빨라요. 그리고 띵 편리해요. 편리해요. 국수를 먹는 데에는 나무 젓가락이 좋아요. 나무 젓가락, 나무는 뭐예요? 고. 예, 나무 젓가락. 예, 두어. 나무 젓가락이 좋아요. 예. 빨리 머리 아픈 데에는 머리가 아프다. 예, 더우. 예, 머리 아픈 데에는 이 약이 좋아요. 까이나야 투어가. 이 투어. 예, 투어나. 이 약이 좋아요. 머리 아픈 데에는 이 약이 좋아요. 뭐뭐 하는 데에는 할 때 뭐뭐는 데에는 여기 동뜨 할라 땡뜨 예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자 뭐뭐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자 뭐뭐에 뭐뭇을 넣다. 자 에는 뭐예요? 예, 땡뜨 자잉 예 뭐뭐에 뭐뭇을 넣다. 자 그릇에 바다 그릇에 예, 양념을 넣다. 예.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컵이죠. 예. 컵에 식초. 예, 식초를 예, 넣다. 예, 식초를 넣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큰 그릇에 재료를 모두 넣으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지 말고 주세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들었어요? 봐. 큰 그릇에, 그릇은 바다. 큰 그릇은, 크다, 또 해 뜻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 재료를 모두 넣으세요. 떡과 넣으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지 말고, 설탕을 넣다, 쪼, 느엉아. 예, 설탕을 넣지 말고, 쪼,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냉면에, 냉면은 모난 한국? 예, 한국 음식입니다. 예,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예, 조금 넣다, 예, 바오. 넣탈라, 쪼바오. 예, 뜻입니다. 예, 히우지요? 이해됩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식초를 조금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커피에 설탕을 쪼바오. 넣다, 예, 쪼바오. 느엉, 모춧. 설탕을 조금 넣다. 선생님은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 마셔요. 예, 특히 피곤할 때, 예, 단 것을 먹으면 예, 좋아요. 달달라, 옷, 예, 단 것을 먹으면 좋아요. 예, 그래서 커피에 피곤할 때는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와가 뭐뭐를 섞다. 섞다, 예, 섞다는, 예, 뭐뭇을 섞다, 파의 뜻입니다. 예, 보세요. 비주 예문 들어보세요. 까만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회색이 됩니다. 여기에 고추장, 깨소금, 설탕, 그리고 참기름을 넣고 잘 섞으세요. 커피와 우유를 섞으면 맛있는 커피 우유가 돼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까만색과 하얀색을 섞다. 자, 이거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예, 뭐든, 하얀색, 뭐짱. 예, 까만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뭐가 돼요? 회색이 됩니다. 까이날라 회색. 자, 따라하세요. 까만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회색이 돼요. 회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럼, 빨간색과 흰색을 섞으면 빨간색 라모우 예, 모도 빨간색과 모짱아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모지 예 분홍색이 돼요. 예 분홍색이 돼요. 비주 밑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여기에 고추장 라떤 것 예 따라하세요. 고추장 한국 사람은 고추장 좋아해요. 고추장 많이 먹어요. 예. 고추장 베트남에 떡업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베트남 고추장 맛있어요. 예, 베트남 고추장 좋아해요. 예, 고추장, 깨소금,
설탕, 그리고, 예, 그리고 참기름, 저붕아, 예, 참기름을 넣고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예, 그 다음에 커피와 우유를 섞으면 맛있는 커피 우유가 돼요. 커피 우유, 예, 커피 우유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커피 우유 있어요? 예, 있어요. 그죠? 커피 우유가 돼요. 알겠습니까? 예, 섞다, 넣다 공부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할게요. 야, 예, 보세요. 자, 내일 무엇을 할까요? 자, 약속대로 불고기를 합시다. 자, 뭐뭐 한 대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토요일에 어디에 갈까요? 선생님, 토요일에 어디에 갈까요? 계획대로 등산을 갑시다. 다시 한 번만요. 토요일에 어디에 갈까요? 계획대로 등산을 갑시다. 자, 그다음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까요? 자기 생각대로 글을 씁시다.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까요? 자기 생각대로 글을 씁시다. 자,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요? 마음대로 정해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요? 마음대로 정해서 알려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발표할까요? 차례대로 발표합시다. 누가 제일 먼저 발표할까요? 차례대로 발표합시다. 들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단어 없어요. 계획대로, 예, 계획대로 등산하다. 자, 이거 등산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다, 등산하다, 발표하다, 예, 발표하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만들면 돼요. 자, 쓰여 있는 대로, 예, 뭐뭐한 대로, 이거는 뭐예요? 동뜻, 예. 동뜻 할래, 띵뜻. 형용사나 동사는 뭐뭐 있는 대로, 예, 쓰여 있는 대로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자, 들어보고 자기가 연습 문제에 있는 걸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연습 문제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비디오를 어떻게 찍어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찍으면 돼요. 비디오를 어떻게 찍어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찍으면 돼요. 가르쳐 주다. 자, 이쪽 와. 예, 가르쳐 준 대로 찍으면 돼요. 비디오를 찍다. 비디오라, 비디오. 비디오를 찍다. 또 춥아인. 사진을 찍다. 씁니다. 비디오를 찍다. 사진을 찍다 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떡국을 어떻게 끓여요? 아까 들은 대로 끓이면 돼요. 아까 들은 대로 끓이면 돼요. 끓이다, 예, 떡국을 끓이다, 국을 끓이다 씁니다. 자, 한국 춤을 어떻게 춰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추면 돼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추면 돼요. 춤을 추다 씁니다. 춤을 추다. 예, 그다음 보세요.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예, 람 느테 하는 대로 하면 되어 씁니다. 예, 베트남 사람들은 젓가락을 잘 사용해요. 한국 사람도 그래요. 예, 한국 사람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만들면 돼요. 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예, 보세요. 에이,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으네. 자, 문장을 보세요. 자, 여기 어디에 있냐면 106쪽에 있습니다. 자, 106쪽 보세요. 예, 106쪽. 자, 106쪽에 보면 자, 점심에 3번이에요. 3번. 점심에 무엇을 시킬 거냐고 해서 비빔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예, 질문하는 것한테 예, 간접 인용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할 거냐고 해서 한국어를 전공할 거라고 짤러이 대답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번 달 생활비, 예, 비, 예, 생활라, 생화, 예, 생활비를 쓰다, 라, 쓰중, 예, 돈을 쓰다, 멋된, 예, 돈을 쓰다,
예, 돈을 잃어버리다 말고요. 돈을 쓰다, 돈을 사용하다. 이거 간접인용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이번 달에 생활비를 얼마 쓸 거냐고 해서 30만 원을 쓸 거라고 했어요. 이번 달에 생활비를 얼마 쓸 거냐고 질문해서 제가 짤러 30만 원을 쓸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거예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네, 잔팁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만들어 주세요.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거냐고 해서 취직을 할 거라고 했어요.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거냐고 해서 짤러 취직을 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하고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잔디앱 테너. 예, 해보세요.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살 거냐고 해서 귀걸이를 살 거라고 했어요.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살 거냐고 선생님이 질문해서 귀걸이를 살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 귀걸이 했어요? 아, 우리 오늘 둘다 귀걸이 안 했네. 귀걸이는 여기 하는 귀걸이예요. 예, 귀걸이, 목걸이 합니다. 예, 귀걸이를 살 거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차 안에서 무슨 음악을 들을 거예요? 하고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자,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차 안에서 무슨 음악을 들을 거냐고 해서 한국 노래를 들을 거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뭐뭐 안에서 쫑입니다. 그래서 쫑, 오또. 예, 차 안에서 무슨 음악을 들을 거냐고 질문해서 한국 노래, 핫, 한국 노래를 들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남바 있다. 오늘의 숙제는, 예, 자, 여기 김치 담그다. 고춧가루가 필요하다. 자, 연습 문제 네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김치를 담그는 데는 고춧가루가 필요해요. 예, 고춧가루가 필요해요. 자, 무엇을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입니다. 자, 비주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면 예, 떡을 만드는 데는 쌀이 필요해요. 예, 쌀이 뭐예요? 가오. 쌀이 필요해요. 또 방콕에 여행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방콕에 여행 가는 데는 여권이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듣기 연습을 하는 데는 뭐가 좋아요? 듣기 연습을 하는 데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좋아요. 들으면, 예, 텔레비전을 들으면, 듣기가 좋아져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는 뭐가 좋아요? 예,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외국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